대종경 제9 천도품 32장 김대거 여쭙기를. 오늘 두 살 된 어린아이에 49일 천도제를 지냈사운데 어른도 모든 의식을 다 이해하여 천도받기가 어려울 것이어늘 그 어린 영이 어떻게 알아듣고 천도를 받사오리까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, 영혼에는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나니 천도되는 이치가 마치 식물에 걸음하는 것 같으며 지남철 있는 곳에 무쇠가 따라 붙는 것 같나니 일체 동물은 허공계의 영근을 받고 삶으로 허공법계를 통하여 진리로 재를 올리는 것이 그대로 영근의 걸음이 되어 효과를 내나니라.